고니의 영향으로 도내에도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태풍 고니는 비보다는 바람을 더 강하게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북도와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석 한 석 없는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원외지구당의 한계를 토로해 얼마나 힘을 보탤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익산 세계문화유산 기획보도, 오늘은 70년 가까이 궁성터를 복원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익산 왕궁미유적의 복원과 보존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에도 지금 지역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북상하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권에 든 겁니다. 이번 태풍은 우리 지역의 비보다는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보돼 특히 과수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수확을 보름 앞둔 배농가. 갑작스런 태풍 소식에 나뭇가지를 고정해놓은 끈을 단단히 맵니다. 과수원을 둘러 방풍망까지 설치했지만 열매가 커져 바람을 이기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제 그때는 컸거든요. 어느 정도 묵어서 전지들 못 해요. 약간 바람도 태풍 아니고 강풍만 약간 온다고 하더라도 다 떨어져요. 그게 제일 걱정. 전라북도 지역은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으로 하루 종일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빗줄기는 밤부터 점차 강해지겠고 내일 새벽과 낮 사이 강수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20에서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태풍 고니가 비보다는 바람을 더 강하게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 동쪽은 태풍의 초속 15m 범위 안에 들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원과 무주, 장수 등 동부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낙과 등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낮 기온이 3, 4도가량 내려가 다소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태풍이 몰고 온 비로 댐 수위가 다소 올라가겠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저수율이 회복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정부의 긴축 예산 정책으로 전라북도의 내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급한 전라북도가 새누리당 전북도당에까지 손을 내밀었지만 확인한 건 답답한 현실뿐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어렵사리 착공한 새만금 동서 2축도로. 당초 새만금 내부를 십자로 연결하는 남북 2축도로와 함께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남북 2축도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정부의 신규 SOC 예산 축소로 내년 착공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체로 신규 사업에는 매우 인색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조차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요구들이 날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사업 공약이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역시 지자체 예산 분담 없이는 정부가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 태권도원 수련원과 진입도로 확장, 동학기념공원, 왕궁 자녀축사 매입 역시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자 전라북도가 새누리당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힘을 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답변입니다. 새누리당은 한 번도 안 계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원외지구당이 중앙당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석도 없는 원외지구당으로서 중앙당에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이를 성사시킬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정치가 변해야 또 풀려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전북이 살려면 51대 49의 황금문화를 하는.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새누리당의 도움이 컸다고 부추겼고 새누리당도 전라북도의 광폭 정치를 칭찬했지만 내년 예산 확보에 얼마나 힘을 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 백석재 보존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의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재 현장 조사에서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물고사리와
각시 수련의 서식을 공식 확인했다며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백석채 원형 복원이 시급하다며 전북대병원 부지 변경을 환경부와 군산시 등에 요구했습니다. 세계유산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지금 일본 나라현에는 70년 가까이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궁성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원 방식과는 너무 다른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익산 백제 유적의 복원 방향을 고민해봅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고도 나라의 8세기 왕성터였던 헤이조쿄. 동서로 5.6km, 남북 4.8km의 거대한 계획 도시였습니다. 군이 짓거리가 하지마다 소노 중심지대 아루토 유고토데 대지니 시테가나케레바 나라나이토 이후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문과 봉궁인 태극전, 그리고 후원 등 일부가 복원돼 있습니다. 굵은 기둥은 대패로 일일이 깎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수작업을 거친 주춧돌도 투박한 형태를 그대로 놓았습니다. 1950년대 발굴을 시작해 지난 9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헤이조쿄는 전체 면적의 40% 정도만 조사가 이루어졌고 복원도 언제 될지 알 수 없지만 느릿느릿 천천히 가자는 게 원칙입니다. 工事そのものとしては材料候補といいまして材料も技術の道具も全部古代のものを使おうということでやっておりますので時間がかかる。 지난 1991년 복원을 결정하고 단 2년 만에 완공된 미륵사지 동탑. 졸속 복원의 반성 속에 서탑은 탑을 해체하는 데에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여전히 탑의 층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복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지금의 교훈입니다. 고대 왕성이 온전하게 남아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왕궁리 유적도 26년째 발굴 중입니다. 현재 80% 정도 발굴을 마쳤는데 고대 왕성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왕궁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복원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같이 동시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400년 전 백제의 건축술과 문화를 알 수 있는 고대 문명의 보고 익산. 신중한 발굴과 복원이 고대 역사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시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미륵사지 석탑 보수작업을 2017년까지 마무리하고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2019년까지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전환해 건립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백제왕궁을 복원하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국보지정 추진과 미륵사지 주변의 3만 평 규모의 관광지 조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른이 다 돼서야 결혼하고 아이도 한 명만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로 본 도내 여성들의 삶의 모습인데요. 20대 여성들의 취업난도 우려스럽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현재 도내 여성 인구는 91만여 명으로 전체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구주는 21만 4천여 명으로 전체 30.7%에 이르는데 원인으로는 사별이 가장 많고 이혼으로 인한 여성 가구주 비율도 급증했습니다. 여성의 초혼 연령은 29.4세, 2000년도와 비교해 3.7세가 늦어졌고 남성 초혼 연령보다는 2.9세가 낮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4,091건이고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이혼, 즉 황혼 이혼이 27.5%나 됐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 출산율은 1.32명으로 2010년 1.37명에 비해 감소했는데 만혼의 영향으로 3, 40대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50.8%, 경제활동 참가율은 51.3%인 가운데 20대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대 이후에는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률, 그런 정책의 효과가 좀 미미하게라도 지금 그런 효과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취업의 장애 요인으로 먼저 육아 부담을, 이어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 여건 등을 꼽았으며 맞벌이 가구는 50.8%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대학 구조조정과 직접 관련 있는 정부의 대학 평가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대학의 생존을 가를 수 있는 평가인데 그 기준이 지방대학에는 특히 불리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의 한 대학교는 요즘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1단계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돼 지난달 교육부의 현장 실사를 받았는데 최종 결과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평가 방식인데 도내 대학을 포함해 지방대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평가에는 전국의 대학을 A등급부터 2등급으로 나누고 D등급 이하는 정부 지원부터 심할 경우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대에 불리한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평가 지표가 수도권과 차이 없이 적용되다 보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단계에서 하위 그룹으로 판정된 수십 개의 대학 상당수가 지방대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학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그렇지 않아도 겪고 있지만 또 한 번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지방에서 대학은 더욱더 힘들게 될 겁니다. 평가 결과가 길게는 3년간 유지돼 하위 대학으로 선정되면 당장 올해 신입생 모집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되래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 방안의 하나로 각종 토론회와 설명회 등 12개 정책 사업을 폐지하고 교육청 추진 공모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을 사실상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사업도 공모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우선 연간 만 건이 넘는 발송 공문 건수부터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 신성여객 대표 한모 씨와 시민여객 대표 정모 씨, 전 제1여객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서 8개월, 집행유예 최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에서 지급한 친환경 저상버스 구입 국가보조금 16억 8천만 원을 전용해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호남과 전라선 추석 열차 승차권이 다음 달 2일 코레일 홈페이지와 역창구, 대리점을 통해 예매됩니다. 예매 대상은 추석 연휴인 다음 달 25일부터 29일까지로 1인당 최대 12장으로 제한됩니다. 도내 768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오늘까지 90%가 방학을 마치고 2학기 교육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휴업 여파로 학교별 방학 기간의 편차가 컸습니다. 전주시가 모레부터 사흘간 옛 도청사 창문틀 20개와 조경수 30그루, 폐벽돌 등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전주시는 철거되는 옛 도청사를 추억하려는 시민들의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의 올해 피서객이 4만 4천여 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는 해경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넘겨받았지만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인허가 된 주택은 11,400여 가구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